지난 40년 동안에 Millions of Jobs, 수백만의 일자리가 미국을 떠나서 후진 국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미국의 일자리가 후진국으로 떠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장에 그것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차츰차츰 후진국으로 미국 일자리가 떠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미국 일자리가 후진국으로 가는 제일 큰 이유는 후진국에는 인건비가 헐기 때문에 미국의 비싼 인건비를 주고 또 미국에는 웬만한 직장엔 다그 유니온이 있어가지고 노동조합이 있어가지고 스트라이크를 쌓고 하니까 그런 게 싫어서 이제 기업가들은 공장을 후진국으로 가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이 어떻게 있나 할 때면은 이미 그 후진국으로 가는 그런 역사가 제법 시일이 되기 때문에 후진국에서도 이제 임금이 조금씩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임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공장이 중국에 가서 공장을 세워놓고 중국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시켜봐야 임금 차이가 폭이 옛날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고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유는 뭐냐고 할 것이면은 이제 앞으로 새로 생기는 직장들에는 그 직공들이 상당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후진국에 가서는 그러한 직공들을 구하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2012년에서 2022년까지 사이에 미국에서 생긴 직장의 직공들 반수 이상이 기초적인 공과 계통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수 있는 그러한 공장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 직공들이 대학 졸업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수준을 가진 자이지만은 그러나 기초적인 공과 계통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컴퓨터의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의 기초 지식이 없으면 일을 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은 공장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직 계통도 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컴퓨터의 기초 지식이 없으면은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여담이지만은 제가 펜실베니아 공공복지국에서 일을 할때 이제 처음에는 컴퓨터를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됐는데. 그래서 각 개인마다 컴퓨터를 하나씩 다 가지게 되고, 그 이제 컴퓨터 사용하는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던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그냥 사직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유인즉슨 자기는 컴퓨터 그거 도저히 골치 아파서 배우기가 싫다고. 다른 직업을 구해야 되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다른 직업을 구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나가서 다른 직장을 다른 직업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대부분의 직종이 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 지식, 컴퓨터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면 미국 생활에서 아무것도 못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전기공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전기공학에 대한 높은 지식은 필요가 없지만은 그래도 대개의 그 기초적인 지식,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식은 가져야 됩니다. 후진국에 가면은 이러한 컴퓨터나 전기공학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들이 후진국에 가기가 조금 불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로봇. 이제 미국 공장에서 로봇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로봇에 관한 기초 지식이 또 있어야 됩니다. 대학 졸업까지는 필요가 없지만은 고등학교 수준의 이런 정도의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10년 이후에 미국에서 이러한 일자리가 이미 50만 개가 생겼습니다. 이 50만 개 새로 생긴 일자리에는 지금 이야기한 그런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그러한 직공들이 충분히 있느냐고 하면 그것도 의문입니다. 미국 자체 내에서도 그런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공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델로이트라고 하는 컨설팅 펌이 있는데 컨설팅 펌이라는 건 자문 회사, 무슨 회사나 공장 같은 데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컨설팅 펌에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우리 공장에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연구를 해서 해답을 줍니다. 이러한 회사를 컨설팅 펌이라고 하는데 딜로이트라고 하는 컨설팅 펌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공장 책임자들을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그 조사에 응한 사람의 82%가 뭐라고 하냐 할 때면은 앞으로 미국 공장에서 그러한 기초 지식을 가진 직공들을 구하기가 힘이 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실업 교육을 개혁해야 된다. 가령 한국에 보면은 이제 상업 고등학교, 공업 고등학교, 무슨 농업 고등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수준에서 실업 교육을 하는 그런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무슨 농업 고등학교, 상업 고등학교, 공업 고등학교 그런 학교는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일반 고등학교 안에서 실업 교육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교실들이 따로 있어 가지고 학생들을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대학 진학할 학생들은 따로 이제 교육을 시키고
대학 안 가고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으로 나갈 학생들은 또 따로 이제 실업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업 교육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실업 학교를 영어로는 vocation school이라고 하는데, vocation school, 대학을 가지 않고 그냥 고등학교 정도로 졸업하고 공장에 가서 말하자면 블루 칼라 워크를 할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학교를 vocational school, 실업 학교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실업 학교 제도가 독일에서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청년들의 실업률이 6.9%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업 국가 중에서 가장 실업률이 낮은 국가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실업 교육을 잘하고 이 실업 교육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청년 실업자 수가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독일에서 보면은 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 중 55%가 실업 학교로 갑니다. 실업 학교로 가서 실업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수한 것은 독일의 vocational school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봉급을 줍니다. 유급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의 학과도 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실업 교육을 받습니다. 전문적인 실업 교육은 교실에서도 받지만은 또 직접 공장이나 회사에 나가서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과 동시에 또 일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학교에서 봉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돈은 공장이나 회사에서 오는 돈인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훈련받은 그 회사에 연구 취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실업 교육은 3년 동안 받는데, 3년 동안 이러한 실업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국가 시험을 칩니다. 국가 시험을 쳐서 거기에 합격이 되면은 그 직종에 대한 면허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종에는 35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전공해서 그 면허증을 받으면은 자기가 훈련받은 그 회사에서 취직을 해서 연구적으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실업 교육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업 학교가 생겼고, 비행기 만드는 직공 또는 자동차 만드는 직공, 이러한 직공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또 웰딩, 용접하는 직공 또는 전기공학, 또는 컨스트럭션, 토목공사하는 일꾼들, 이런 것을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까지는 화이트 칼라가 이 블루 칼라를 억압했습니다.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샤츠, 샤츠의 이제 흰 거, 흰 샤츠를 입은 사람을 화이트 칼라라고 하고, 블루 칼라라고 하는 것은 푸른색 샤츠를 입은 사람을 블루 칼라라고 합니다.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사무직을 사무직이나 전문직을 일하는 사람을 이 화이트 칼라라고 그러고, 공장 같은 데서 주로 육체 노동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은 흰 샷을 못 입기 때문에 푸른 샷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걸 블루 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 칼라는 일반 노동자고, 화이트 칼라는 사무직 또는 전문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그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전부 화이트 칼라 직업을 향해서 나가고, 블루 칼라는 잘 안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1960년에 미국 의회에서 Vocational Education Act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Vocational Education Act, 직업교육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이 법률을 통과를 시키고, 그래서 정부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로 이 실업교육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학생은 공부에 대해서 대단히 흥미가 많지만은, 어떤 학생은 일하는 데 대해서는 흥미가 많지만은 공부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가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학과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학과 성적은 떨어지지만은 어떠한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면 그거는 잘 따라 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아카데믹 한 대에 잘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 또는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돈이 없어서 대학에 진출하기 어렵다든가, 또는 대학 학비는 정부에서 스튜던트 론, 그 정부에서 돈을 빌려서 하면 되지만은, 그것보다도 당장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가족들의 생활비에 보태서야 되는 이런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대학에 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실업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법령이, 이 법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세우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실패했는지, 1972년에 사회학자 리처드 세네트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리처드 세네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청년들과 부모들이 그 블루 칼라 직업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나 그 청년들의 부모들이 블루 칼라 직업에 대해서 직업을 천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걸 영어로는 antipathy라고 하는데, antipathy. 엔티파시는 무슨 말이냐 하면 비위에 잘 맞지 않는다. 내가 장성해서 블루 칼라 일을 해야 되겠느냐, 화이트 칼라 일을 해야 되겠느냐. 그냥 화이트 칼라 일이 하고 싶어집니다. 블루 칼라 일은 어쩐지 비위에 맞지가 않고 그럽니다. 왜 비위에 맞지 않느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블루칼라 일은 천하게 생각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여담입니다만은 우리 집에 이제 디렉티브, 그 지붕에 티슈를 달고 그 이제 위성을 통해 가지고 받는 그 디렉티브를 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고장이 나서 TV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 디렉티브에 전화를 했더니 그 테크니시장이 와가지고 그걸 어제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어제 날씨가 제법 추웠는데 그냥 그 테크니시안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일을 하는데 주인이 그냥 집안에 있기가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고치는지 좀 보고 싶기도 하고 해가지고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장갑을 끼고 나가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은 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인데 날씨가 제법 추웠는데 외투를 입고 장갑을 끼고 있어도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 테크니시안은 옷도 그렇게 두껍게도 안 입고 또 지붕에 올라가서 장갑도 끼지 않고 전기줄을 이제 갈아 넣는데 그 전기줄을 전부 끊고 새 전기줄을 그에 연결시키는데 손가락으로 그 전기줄을 만지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 생각하기를 나는 저렇게 한 시간만 일하고 나면 감기 몸살이 들려서 죽을 지경이 된다. 그렇게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테크니시안은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해서 TV를 잘 고쳐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 블루칼라 워크에 대해서 천시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웬만한 청년들도 이러한 그 블루칼라 일은 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미국의 실업교육이 대단히 퇴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일반교육도 또 실업교육만 퇴보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일반교육도 또 퇴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에 National Commission on Excellence in Education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Excellence in Education, 우수한 교육을 위한 National Commission, 전국적인 위원회,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서 이 기구로 하여금 미국 교육을 잘 지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 교육은 독일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뒤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보다도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국제교육계에서는 International Academic Test라는 것이 있습니다. International Academic Test, 국제적인 학술적 시험이라 학과 시험, 국제적인 학과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에서 같이 칠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OECD의 회원 국가에 다 실시를 해봤습니다. OECD라고 하는 것은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라고 하는 기구의 그
머리 글자들을 따가지고 OECD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제적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구, 그러한 단체인데, 이 단체 회원국에 이 시험을 다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했으면, 미국 학생들은 읽기, 리딩, 읽기는 이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24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은 28등을 했습니다. 수학은 36등을 했습니다. 이만큼 미국 교육이, 미국의 일반 교육이, 미국의 일반 교육도 세계의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통계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고 할 것이면은, 미국의 인류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부자 동네에 있는 공립학교, 이거는 부자 동네에서는 공립학교 재정은 그 지방에서 모은 세금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카운티, 부자들이 많은 부자들이 사는 카운티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학교 운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자 동네의 공립학교들은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세계적으로도 아마 1등을 할 것입니다. 모든 과목에 있어서. 그러나 미국의 빈민촌에 들어가면은 이것은 엉망진창입니다. 제 자신이 대학원 다닐 때 필라델피아 시내에서 빈민촌의 그 공립학교에 가서 Substitute teacher, 그러니까 보충 교사죠. 이제 교사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게 되면 보충 교사가 대신 가가지고 그 학교에서 교실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그런 보충 교사 일을 했는데, 큰 도시의 빈민가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공립학교는 이거는 뭐 학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전부 이 인터내셔널 아카데믹 테스트를 쳐가지고 그 성적을 평균해서 나오니까 미국의 교육 수준의 시험 성적의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부자 동네의 공립학교 또는 미국의 그 학과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아주 우수한 사립학교들이 몇몇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는 1년 등록금만 해도 몇만 불이 됩니다. 그런 학교 학생들은 세계적으로도 아마 1등을 하는 그러한 학생들일 것입니다. 어떤 사립학교는 1년 등록비가 3만 불입니다. 그러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단히 실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터내셔널 아카데믹 테스트의 성적이 그렇게 낮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류 계급 학생들은 세계에서도 제일 특급의 성적을 받을 것입니다. 1994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로버트 라이히 노동장관과 협의를 해서
스콜트 워크 오퍼튜니티 액트, 스쿨 투 워크 오퍼튜니티 액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직장으로 가는 기회를 위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또 예산도 많이 세우고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일을 했는가 할 것이면은 고등학교와 공장이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고 또 초급 대학 주니어 커뮤니티 칼리지 커뮤니티 칼리지 초급 대학이죠.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초급 대학입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와 공장이 또어그어어 협동을 해서 그래서 이 학생들을 그 공장에 보내서 일을 실질적으로 배우면서 실업을 시켰습니다. 실업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서 훈련받은 학생들이 졸업한 뒤에 취직을 못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그 공장에서 이 졸업생들을 취직을 시켜주는데 미국에서는 취직을 시켜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어떻게 취직이 돼도 임금이 그렇게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성공을 못했는가? 왜이 프로그램이 실패를 했는가? 실패하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공장 지배인들이 결국은 협조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공장 지배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고등학교나 초급 대학과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실업 교육을 시켜주면은 공장에서도 다소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장 지배인들의 생각에는 그냥 이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오히려 공장으로서는 오히려 공장으로서는 그렇게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시간만 많이 보냈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생산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생산품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배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할 것이면은 우리가 고등학교나 초급 대학하고 계약을 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적선하는 것이다. 그런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졸업생들을 취직을 시켜줄 그러한 의향도 없었고, 또 자기가 훈련시킨 학생을 어떻게 취직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 임금을 올려줄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이 프로그램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2001년에 이제 기한이 만기가 돼서 종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이 누구냐고 할 때면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가 대통령인데 이
부시 대통령이나 의회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클린턴이 세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별로의 흥미가 없었습니다. 클린턴은 민주당 사람이고 부시는 공화당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화당 사람들은 별로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그냥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부시가 의회에다가 이 실업 교육에 대한 예산 중에서 1.2 빌리언이면 1조 2천억이죠. 1조 2천억을 삭감을 하려고 이 예산 실업 교육 예산을 삭감을 하려고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회에 있는 민주당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이것이 통과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은 부시 행정부에서는 실업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청년들의 실업률이 아주 높은데 아주 그 최악의 지방이 어디냐고 하면은 사우스 이스트 아메리카 그 미국의 동남부 사우스 이스트 미국의 동남부 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실업률이 제일 높습니다. 가령 웨스트 버지니아가 제일 높은데 17.4%의 청년들이 직업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16.2%, 조지아가 14.6% 청년 실업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National Education Policy Center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National Educational Policy Center, Educational Policy, 교육 정책에 관한 전국 센터, 그러한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무슨 운동을 시작을 했느냐 할지면은 칼리지 포 올 무브먼트, 칼리지 포 올 무브먼트, 모든 학생들이 다 대학에 갈 그러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다 같이 태어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대학을 가고 어떤 사람은 대학을 가지 못하느냐? 모든 사람이 다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성공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주장에는 dead-end vocational class, 고등학교 수준에서 vocational education, 실업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은 평생 그러한 블루칼라 워크, 블루칼라 노동의 형무소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게 된다. 더 발전을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실업교육을 시키지 말고 모든 청년들을 다 대학에 보내서 인류의 전문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인데 이것은 이론은 좋습니다. 좋고 또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해나갔을 것은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불가능한 운동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다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방면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으로 생각할 때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각각 사람마다 능력이 다릅니다. 물론 능력이 다르다고 해서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만은 능력이 없더라도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선천적으로 공부에 대해서 흥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일을 시키면 일은 잘하지만은 공부는 죽으라고 하기가 싫습니다. 공부를 하면 그냥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이거는 뭐 노예도 아니고 그 선생이 시킨다고 해서 부모가 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것은 죽을 맛입니다. 그러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능력의 차이, 그 흥미의 차이 이런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일반적인 지식으로 볼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대학에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도저히 취미가 없는 사람들 또 선천적으로 머리가 아주 나쁘게 태어나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실업교육을 시켜서 자기의 일생을 그래도 그런 대로의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살아나가도록 인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국가적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인류의 전문가가 되어버리면은 블루칼라 일을 누가 하게 됩니까? 또 블루칼라 일도 일을 할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다 맞아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한 말씀, 특별히 그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말씀드릴 것은 대학에 간다고 해서 대학만 졸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해서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대학에는 여러 전공 과목이 있는데 그 전공에 따라서 취직이 잘 되는 전공 과목도 있고 취직이 아주 어려운 전공 과목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문계통 공부는 아무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더라도 박사학위를 받았더라도 취직이 안 되는 그러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역사학이라든지 무슨 뭐 영문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뭐 언어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몇 사람만이 필요하지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받더라도 취직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영문학 박사, 미국의 영문학 박사 차고 넘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취직할 자리가 없고 고등학교 선생을 하려고 해도 사범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사범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도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실업자가 돼서 고등 실업자가 돼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취직이 안 되는 그런 과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취직이 되든지 안 되든지 우선 대학을 졸업해 놓고 보자. 전공이 취직되는 전공이든지 아니든지 그냥 졸업해 놓고 보자. 가령 예를 들어서 미술대학을 나왔다, 음악대학을 나왔다, 이런 거 다 취직 어려운 과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학 나왔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려고 할 때 특별히 어느 방면에 특별한 취미가 있고 재능이 없는 한 가령 나는 소설가가 되겠다. 그래 이제 소설을 쓰는 데 대해서 어릴 때부터 아주 소질이 있고 또 이 아이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중할 때 그것을 부딪히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취직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아이의 특성을 살려줘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에 갈 때 취직되는 과목을 택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취직이 잘 되는 것은 컴퓨터 관계, 전기 관계, 화학공업 관계 이런 것이 취직이 제일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공 과목을 찾아서 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